안녕하세요, 혜원이에요. 아직까지 손으로 클렌징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. 짜잔!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진동 클렌저예요. 이렇게 예쁜 케이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담아주시면서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, 이게 총세 가지 색깔로 퍼플이랑 핑크,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. 저는 핑크색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현재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이 부분으로 클렌징을 하는데, 아무래도 평상시에 손으로만 클렌징을 할 경우에 얼마나 딥클렌징이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.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한 2, 3일에 한번 정도꼴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, 이유는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될 경우 자극이 갈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2, 3일에 한번 정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서 2, 3일에 한 번씩만 딥클렌징을 해주고 있거든요. 피부를 제대로 클렌징하지 않으면 그 모공 속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그대로 남아서 모공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시죠? 그런 것들 때문에 피지 트러블, 뭐 모공 여드름 이런 것들, 블랙헤드 등 각종 트러블 일으키는 모조들을 잘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, 얘네들로 딥클렌징을 해주면서 모공들을 잘 제거를 해주면은 모공이 쉽게 넓어지지 않는다고 해요. 근데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들하고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, 아무래도 듀얼 진동 모니터가 들어가 있다면은 좀 울림이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머리 울림이 전혀 없더라고요. 제가 다른 이제 진동 클렌저들도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. 아무래도 제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. 근데 그 하나하나 찍었을 때는 그 제품이 되게 좋아 보였는데,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제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되면 좋겠는데 했던 것들이 보완이 돼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은 현재 머리 울림이 없는 저자극 진동 클렌저이고, 초당 300만 번의 초음파 미세 진동이 가능하다고 해요.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이 굴곡진 부분들까지 이렇게 놓치지 않은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, 기존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펴져 있는 제품 이렇게 세정을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코 주변이나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잘안 되긴 했었어요. 근데 이 제품은 여기가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렇게,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잘 제거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실리콘 브러쉬로 만들어져 있고, 샤워 중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물이 들어가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, 여기 제품의 옆에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. 여기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석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. 이 끝에는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탭이 있고요. 제품을 한번 충전하면 90일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실 거의 충전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. 뭐 2, 3일 정도 한 번씩 사용하고 90일 정도 오래 간다고 하면은 거의 막 180일, 뭐 270일 정도에 한 번씩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충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부분을 너무 오래 사용을 해주면 그 부분에 자극이 갈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쓸어주면서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 방수예요. 완전 방수이기 때문에 여기 다 사용을 해주시고 그대로 흐르는 물에다가 세정을 해서 보관해 주시면 돼요.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뒷부분이 이렇게 딱 맞는 게 아니에요. 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밑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은 안에도 다 말라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항상 실리콘 브러쉬 사용하면서, 아, 이거 어떻게 말려야 되지? 또 욕실 전체가 다 물바다인데 어디다 사용해야 되지?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메이크업 있는 부분들 지우고 사용을 해보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얼마만큼 깨끗이 지워지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